다행히도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도 건재하고 취업률도 괜찮게 그렇죠. 유지되고 있잖아요. 취업률이 너무 좋아. 비결이 뭐였죠? 말씀하신 것처럼 겉보기에는 일본 상황이 어쨌든 좋아 보여요. 네. 과거 일본이 이게 늘 붙었던 수식어 장기 복합 불황 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. 실제 이 결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. 실업률이요? 예. 실업률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고용률이 굉장히 회복됐다는 것이죠. 우리가 사실상 선진국에서 1%, 2%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% 정도 나오면 완전 고용이라고 봅니다. 그럼 몇 퍼센트까지 갔어요? 일본 2%까지 가고 있습니다. 그 반면에 우리나라 실업률은? 통상 한 8에서 10% 사이를 찍고 있습니다. 근데 청년 실업률은요, 체감적으로는 한 24, 5%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. 최근에 더 악화됐죠. 코로나 때문에 더 악화됐죠. 혹시 이 실업률이나 이런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의 젊은 청년들의 수가 감소해서 지표상 그게 좋아진 거 아닌가요? 혹시? 아, 거기 채워져서 고령들이. 그런 얘기 많죠. 많고요.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취업률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진 거는 사실이에요. 사실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요.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24시간 영업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알바를 못 뽑아가지고 야간 영업을 못할 정도였었어요. 좋은 취직 자리가 많아서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봤을 때 아 일본은 봐봐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니까 취업률도 좋잖아. 그러니까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니까 한국도 이제 그 뒤를 따라가지 않겠어? 지금 이제 한국도 많이 줄었잖아요. 그러니까 한 10년, 20년 후가 되면 이 청년들이 오히려 희소 자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. 곳곳에서 막 뽑아갈 것이야 라는 네.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한때 인터넷에서 일본 취업하는 게 붐이었던 때가 맞아. 있었어요. 실제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한데 지금도 뭐 글 찾아보면은 아직도 좀 준비하고 있는 네. 사람도 있고. 맞습니다.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. 우리나라는 대졸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입니다. 다? 예, 대학 졸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다 합니다. 그 일본은요? 일본은 전수조사가 아니에요. 어떤 조사? 상위 62개 대학의 졸업자들만 대상으로 합니다. 62개면 너무 적지 않나요? 그것도 상위. 그것도 상위예요. 상위.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취직 잘하는 그렇죠. 사람들 아니에요? 그렇죠.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대학을 한국은 가잖아요. 웬만하면 가도록 권유도 하고 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왜? 본인의 생애 전체에 걸치는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.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50% 수준입니다. 50%? 갈까 말까를 이제 둘 중 하나는 선택하는 거예요. 굳이 안 가도 취업이 잘 되니까. 그렇죠. 그거의 가장 큰 이유가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가 한국보다는 적어요. 지금 도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아르바이트 그 임금이요. 조금 좋은 데는 1200엔, 1300엔까지 갑니다. 자, 1000엔이라고 치고요. 하루 6시간만 알바로 일한다고 쳐요. 6,000엔 받죠. 먹고 살겠다. 자, 곱하기 30일 협조 한 달. 18만엔입니다. 자, 참고로 일본의 대졸자 평균 임금이 19만엔입니다. 어머, 너무 차이가. 그런데 대졸자들은 또 정규직이잖아요. 그럼 일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심해요. 야근도 해야 되고요.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죠. 근데 알바는 상대적으로 그런 책임들이 적잖아요.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친구들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 보면서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해서 19만엔 받아서 지금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야 나 알아서 하루에 6시간 반 설렁설렁 일해도 너와 비슷한 임금 나와. 앞으로 어차피 대기업 다니면 병원비로 다 쓸 텐데. 그러니까요. 그런 생각들 때문에 소위 이제 인생을 향해서 이제 좀 전형적으로 해야 될 젊은 친구들의 어떤 향상심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이걸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. 깨닫는다는 단어를 써서 사토리 세대라고 표현하는데요. 득도. 득도? 도를 깨닫죠. 도를 깨달으면 인생 살아봐야 별 것 없다라는 거를 알죠. 그러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해서 미래의 열매로 치환하려는 작업들을 안 하게 돼요. 저는 아무리 좀 비정규직이고 좀 무기력하다 그래도 원하면은 좀 좋은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본이 좀 부럽긴 해요. 맞습니다. 근데 한국이 그 뒤를 따라갈까? 할 때 그건 좀 쉽지 않은 얘기일 것 같아요. 뭐냐면 일본은 1억 2,300만이에요. 아, 인구가 많아서 네. 그게 가능한 거예요? 한국은 5천만이지 않습니까? 근데 더 재미난 것은 1억 2,300만이 성장이 안 된다 해도요. 전년도 1%만 해도 엄청난 GDP가 나오는 거예요. 그게 어디서 나오냐? 바로 내수에서 나옵니다. 내수는 일자리와 직결되거든요. 와,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
이참에 알바생 새로 뽑으실 생각 없으세요? 누나, 우리 사람 뽑아야 돼.